토너먼트에서 나올 뻔했는데 못 나왔어. 못 나왔어. 과연 링트럴이 버프 하나 먹고 복귀행을 바로 2렙에 뛸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링트럴 선수와 그 아지오 프로스트의 본라인이 사실 많이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킬링 캠프를 통해서 다시 표면으로 또 끄집어놓은 게 또 있어서 저희가 살려놓은 거 아닌가요? 본라인 게 가야만 되나?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 머리채 푹 이렇게 꺼낸 거 아닌가요 저희가? 됐고요. 모르겠다. 더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GSG 경기를 네. 얘기해야죠. 아, GSG.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KT 롤스 A로서는 불의의 격이에요. 불의의 격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거는 좀 이거 내부적으로 큰 좀 심각성을 네. 얻었을 것 같아요. 무슨 KT 롤스 A가 1대1 GSG한테 1대1 그것도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랜덤 아리 아리 이블린한테 그게 KT 롤스터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무리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단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계속 승승장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발도 밟고 미끄러지기도 해야 되는 거고 A팀이 해주고 B팀이 잘하고 B팀은 지금 잘해주고 있고 네. A팀이 어쨌든 사실 1경기도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KT 롤스터 팀이 전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한 팀한테도 지고 강한 팀한테도 이기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점점 이게 안정화되면서 딱 하나의 팀의 모양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최강의 팀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받잖아요. 그건 B팀이고요. 그렇습니다. A팀은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받진 않죠, 솔직히. 근데 A팀도 잘한다고 했다가 이제 윈터리그 들어가면서 이제 확 좀 윈터리그에서 근데 보여주는 게 A팀은 사실 B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GSG 네. 같은 경우는 랜더픽까지 나왔는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참 1경기도 압도적이지 못했고 그렇다고 방심한 것도 아니고 이 경기는 그냥 그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덤 아리가 나와서 네. 이 클리어 김재열이 멍 때리다가 랜덤 픽으로 아리가 나왔는데 그걸 이기면서 이 예전에 카오스 CCB는 2랜덤 3셀렉 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오스 충들 이 누군가요? 솔로 솔로랑 만두 클리어 만두 천주도 내가 할 때는 카오스 네 맞아요. 예. 카우스 충이거든요. 클리어 얘가 클리어가 골랐어요 이거. 김재열. 응. 얘가 자쿠로. 자쿠로. 네. CCB 때 자쿠로. 얘가 골랐어요. 얘가. 만두가 코치. 아니 그러면 1엔 3셀이면은 그러면 좀 경기력이 많이 뒤처지지 않나요? 아니, 방송에서 1엔 3셀끼리 붙잖아요. 둘 다 1엔 3셀. 그럼 서로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재밌어요. 카우스는 그러면은. 랜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서로 먼저 어떻게 하냐면 랜덤을 먼저 찍어요. 먼저 골라 랜덤을 골라서 챔프 두 개를 딱 뽑아놓고 서로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로 그걸 가지고 조합을 맞추 시간을 줘요. 근데 카오스는 LOL과 다르게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의 챔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쨌든 연습하는 건 진영 첫 게임은 나엘이 네. 나이를 두 번째 게임은 언데드 이렇게 네.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개, 어쨌든 챔피언 다 운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됐다는 거네, 카우스 선수들은. 챔피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됐어요. 아, 몇 명. 다 합쳐서. 지금도 되잖아요. 다 합쳐서 60몇 개였지, 60개. 60개? 60개? 진영당 60개니까. 60개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밥 먹고 한 게 그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래된 게임이니까. 지금도 만약에 LOL에서 2랜덤 3셀렐 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랜덤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3개를 맞춰가지고 조합을 하나 짠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지. 저희가 이벤트 전으로 2랜 3셀 토너먼트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 딱 들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이거 저 막 랜덤으로 리시 나왔는데. 어. 그러면 나머지. 정글이 가고. 막 걸로. 근데 정글로 안 걸로 또 여기서 정글 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랜덤을 한 번 고르는 걸로 딱 끝나야 되나?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저희가 어떻게 판정하죠? 그거는 거기서 안 고르고 저희가 미리 정해서 픽하게 해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2랜덤 3셀럭도 결국 나중에 부딪혔던 문제는 뭐냐면은 3셀럭이 계속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랜덤을 뭘로 와도
말하자면 이랜덤 못 보내고 아 카우스에서? 네 삼슬렉이 탑미드 정글로 그냥 다 캐리하는 식의 이런 식의 아~ 좀 픽이 결국에는 고착화됐다 안정적인 삼슬렉이 이제 차든 어떤 랜덤이 나오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세계 그러면은 3랜 2슬이나 4랜 1슬 이렇게 그러면 되면은 뭐 망가지는 거 경기 자체가 이제 4랜은 좀 운으로 넘어가 뭐 마이 티모 카르마 이블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접점이 결국 1랜 3셀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상황에서는 뭐냐면 계속 어떤 업데이트나 패치가 계속 돼줬으면 좋은데 카오스는 그게 안 돼. 멈춰있는 상황에서 1랜 3셀 계속 되니까 고착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3셀로 남은 챔피언들은 누구예요? 뭐 여러 가지. 카오스요? 응, 카오스. 굳이 뭐. 여러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예. 탑. 랩동오닉 뭐 이런 거 있고. 어? 래퍼드 악동 레오닉 뭐 이런 게 있었고 아 래퍼드 악동 레오닉 시대를 풍미했었던 뭐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롬 아이스크림하고 뭐 그롬 그 스벤 오블리 솔벤 솔벤 오그솔 좋아 아 오그솔 오그솔 아그솔 아그리파 아그니 아그니 솔벤 그롬 솔벤 그롬 오블리 솔벤 그롬 그러면은 다 언데드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언데드가 좀 좋았어요. 더 셌어요. 아. 그러니까 올픽이 아니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쪽 치명적인 나참기. 네. 단점 중 하나. 나참지? 나참기. 적혈기. 적혈기. 아, 그렇게 나이샷 참새 적혈기. 아, 그렇게 나참은 일단은 세트로 가고. 그다음에 무라딘 뭐 또 있었는데. 무훌샤 뭐 이렇게. 나참무라. 나참무라? 나참무라는 뭔데? 나이샷 참새 무라딘. 그런 식으로 있어요. 무훌샤는 무라딘 프로드. 프로도 샤 나이샤. 아. 그러니까 그게 LOL에서도 분명히 가능하고 재미는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대회 룰을 정할 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유저들이 평소에 그 환경에서 게임을 재밌게 즐기면서 연습이 되냐라고 보거든요. 평소에 하는 거랑 대회와 뭔가 간극이 생기면은 그 그렇죠. 대회가 제대로 퀄리티 높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1엔 3셀 룰이 CCB에 도입되면서 카오스 전체가 1엔 3셀 아예 바뀌었어요. 대세가. 아 그러면 낫게임이 주도한 거네요? 네. 오. 근데 카오스 자체가 낫게임이 주도했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카오스는 원래 워낙 인기 있는 게임이었어요.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인기 있는 게임인데 대회가 이제 공식적인 대회가 없다 보니까 나이스 게임 쪽에서 공식적인 그 어떤 CCB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그거 중심으로 유저들이 많이 보고 익히고 그런 건 있었어요. 나이스 게임 TV라는 대회가 공식 대회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게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꿨으니까. 근데 LOL에서는 문제는 저희가 그런 이랜덤 뭐 3셀렛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기 어렵죠. 때문에. 진짜 딱 이벤트 전 이런 건 아니면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게 되게 어려워. 뭐 아람처럼 아예 맵이 이렇게 딱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좀 분명히 벽이 있죠. 아무튼 KT 로스터는 GSG에게 1패를 먹으면서 로스터 A팀은 조금 갈 길이 좀 바빠졌다. 그리고 GSG는 그래도 좀 뭐랄까 한숨 좀 돌렸다고 해야 되나요?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네.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경기를 좀 되짚어보면 제가 뒤에 경기는 일단은 못 봤고 압도적이었겠죠 뭐. 네 일단은 첫 번째 경기가 누구였죠? 시대가 아니구나 나진 소드 대 네. 티모피 아 티모피 아 정말 소드 투럼 9번 럼블 정말 똑같은 조합을 두 개 동시에 했죠 티모피의 네 뼈저린 한계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왜냐면 딴 팀들은 패치가 됐고요. 네. 대회 서버에서 둘이서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티모피는 그게 안 되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뀐 LOL을 즐기다가 대회를 한 거예요. 시즌2로.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죠. 시즌2를.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콘셀러드 선수가 개인 방송에서 우린 뭐 이거 연습할 때도 없고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거 하다가 놀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나면 샤코는 근데 사실은 놀자 샤코가 한국 시크릿 웹폰 3대 샤코였거든요 옛날 얘기 아, 그러니까 그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굿데라이즈 그런 느낌인가요? 저는 근데 그런 그러니까 던지는 픽은 아니었다고 봐요 모든 픽들은 티모피에 이 경기 빼고 아니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전 던지는 픽은 아니었다고 봐요 타벨리스 미드 빅토로? 네 던지는 픽은 아니었다고 봐요 하고? 근데 다만 그건 있죠 스폰서가 있고 성적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팀이 그런 픽을 했을 때 그
부담감과 그런 것들이 없고 어쨌든 자기들끼리 꾸려나가는 팀이 그런 것을 픽했을 때 부담감은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부담없이 할 수 있죠. 조금 더 다른 팀에 비해서는. 나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팀이랑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뭔가를 보여주고 그걸 끌어야 될 수도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그 팀 오피 선수들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면 사는 게 더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게 빨리, 실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꼭 잘해서 성적을 내서 스폰서 구해서 팀 숙소에 들어가고 이거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또 프로게이머 할 수도 있잖아. 북미애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굳이 이렇게 그 일명 뭐래 닭장 시스템. 네.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굳이 관심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조금 그런 걸 픽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그 픽하는 걸 보면서 어차피 지금 시즌2에 대한 거는 이미 지금 시즌3를 연습하고 있는 팀오피 멤버들한테는 오늘 대회는 사실 우리가 이기는 거 자체는 더블 성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하려고 했는데 콘셀러도 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스터이 밴 해버리고 한간에는 팀오피는 지고도 이기는 조합을 픽했다. 저거는 저도 되는 조합이다. 막. 근데 참 콘셀러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콘셀러드는 곧 슈퍼스타가 돼. 콘셀러드가 흥하면 이기고 그냥 무난하면 지고 망하면 지고 콘셀러드는 곧 프로팀에 들어갑니다. 군대는 당연히 연기를 하겠죠. 저희 예언이 예언입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콘셀러드 선수가 워낙에 그런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잖아요. 자, 그걸 해결해 주는 프로팀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조직 생활 진짜 싫어해요?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힘든 거니까 특히나 어린 선수들에게는. 숙소 생활을 좀 싫어한대요? 그렇게 이제 카더라 내가 카더라지. 카더라. 그러니까 혼자서만 숙소 생활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왜요? 굉장히 아니, 힘들어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너무 숙소생활 싫어한다는 걸로 뭐라. 근데 실제로 숙소생활 계속 안 했었잖아요. 프로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 여건이 안 돼서 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싫어한다로 가면 좀 그 선수한테 넘어가 대추. 나 안 싫어하는데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안 싫어하는 걸로. 안 싫어하면 나중에 한번 나와주세요 롤로. 나도 무생. 아이스캠 TV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요새 그 유행어 됐어. 진짜 많은 유행어 형상. 좋은 게 아니야. 아니야? 안 좋은 의미지. 콘도무생서부터 출발한 나도. 모든 게 도무생이. 아 나도무생이 유행어가 됐다고? 아니 네. 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유스림 어쨌든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난 뿌듯해 할래. 그거가 유스림 나동생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은 소드가 이겼고 소드가 이기고 실드가 이겼고 실드도 하지만 1경기 저희가 이제 2경기는 중간에 바로 방송을 시작을 했고 1경기 같은 경우에는 탈탈입니다. 이기긴 탈탈. 했습니다만 아니요 완벽하게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게 골드가 거의 만골드 차이가 나는데 실드가 끝내질 못했어요. 제대로. 이게 되게 재밌어. 같은 낮은 팀인데 완전 달라. 한쪽은 그냥 막 공격 진짜 소드고 한쪽은 진짜 실드예요. 이게 진짜 끝이. 심지어 그 용준이 형이 경기 끝나가니까 그 막눈이 블루 쪽인가 어딘가 쫓아갔다가 솔킬을 하느라 네. 상대 본진이 파괴된 우물로 가서 못 쫓았다고 지금 빨리 가서 레이저 맞아야 되는데 막눈 라이저 그러니까 소드는 그리고 항상 길게 가져가면 이상하게 패배하고 역전당해. 낮은 실드는 너무 안정 이렇게 이상하게 길게 가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를 보면 분명히 다. 진짜 더 잘하는 팀이라면은 압도적으로 그냥 확 끝낼 수 있는 경기인데 뭔가 그게 안 되는 미완성의 아쉬움 이런 그게 단지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네. 그러니까 강팀이라는 거는 불리할 때는 몸을 사렸다가 틈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걸 확 잡고 확실한 이득을 더 많이 챙겨 승리까지 찍어낼 수 있는 그 날카로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드는 유리한데도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건가 이런 느낌?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 들어갈 수 없는 조합을 아니요 조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막 이때 우리 이 타이밍 지금 이겨 우리가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오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얘를 끊었어 그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 못 끊으면 아 그럼 이대로 유지 그냥 자신감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네. 나는 그냥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 우리 무리하지 마 계속. 근데 그게 항상 한두 번이어야지. 아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근데 그러면서 성적이 뭐? 근데 그러면서 얘가 우승을 했어. 그럼 역시
역시 실드 스타일. 근데 그런 실드 이거 실드 메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전혀 안 먹히잖아요. 우리 네.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고 생각이 아무도 안 들잖아요. 동준형 했던 얘기는 결국 프로는 결과로 얘기해야 된다. 실드 메타?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서 유행이 그렇게 해서 진짜 얘네가 계속 우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유럽 애들도 막 그렇게 하죠. 똑같이 수비 메타? 근데 아무도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성적이라도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잘 나왔었지만 실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게 스타일이 아니라 못 끝내는 거야. 역량 부족이구나 그렇게 좀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오늘 실드와 소드 나진이 다 2승씩을 가져가면서 인터뷰가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나진 두 팀은 네, 오늘은 최근에 네. 파보 촬영도 했는데 오늘 회식 한번 하겠네요. 프로필 촬영 파보가 아니라 프로필 촬영 또 했어요? 네 막놀 머리 스타일 바꿨죠. 옆에 이렇게 지금 파보는 좀 그렇고 파보는 수영복 입고 찍는 거 소리야. 그 보면서 저기 수영복이 왜 나올까 허버하는데. 허버하면 수영복이 떠올라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남잔데? 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필 촬영했다고요. 뭐 이렇게 사성어 그래. 대범하지 못하게 다들. 실드랑 비슷한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의자리에요. 다들 뜨거워졌어. 이놈 꼬투리 잡고 그래. 그게 갑시다. 저는. 그 티모피를 보면서 온게임넷에서 프로필을 한번 좀 촬영 좀 해주지. 그러면 제닉스 옷 입은 그게 아, 사진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래서 온게임넷도 그 프로필 촬영하면 한번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 걱정할 때 티모피 걱정할 때나 지금 콘셀이 동수형 걱정해주고 있을 거예요. 신생팀이 참전되면 티모피가 조금 1순위 아닌가요? 경험 있는 선수들. 근데 요즘에도 또 그 고수들이 이미 제야의 고수들도 그들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그 IEM 네 일요일에 또 시작하잖아요. 네. 월요일에 월요일에 켈른? 네 인벤에서 네 방송하는 지금 켈른이면 어디예요? 독일. 독일에 다 갔어요 팀. 아니 한국 대표 선발전 하는데 네개 팀 나오는데 IEM이 쾰른에서 있고요, 폴란드에서 하나가 더 있고요, 나중에 브라질하고 지금 예정된 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 대표 선발전에 네개 래퍼드 팀이 나오죠. 래퍼드 팀이 래퍼드 팀이라고까지만 지금은 밝혀졌지. 팀 이름도 나왔어요. 팀 이름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임시 팀이 이 이지 아닌데. 이 무슨 게임? 이침이다 데빌. 아니야. 소리 아무튼 뭐. 니트 먹다. 뭘 먹다지? 뭐 엄청 먹고 자고 싸고 이거네. 아 이슬립. 맞아 맞는 거 같아. 이슬립 게임. 싸고. 이슬립 게임. 먹고 자고 게임. 먹고 자고 게임하고 이슬립 게임. 맞아 이슬립 게임. 싸는 거. ESG 같아요. ESG. 그런 듯해 ESG. 그렇던데? 그게 이제 래퍼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흘러나왔더라고요. 떴어요? 아니 그냥 아예 떴어요. 아 그래? 네 래퍼드 팀이 나와요. 아무튼 MVP 화이트랑 MVP 블루도 나와. 사실 지금 티모피 그러니까 사실 IEM을 보면 IEM 싱가폴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CJ IEM 이번에 켈린도 한국 대표를 뽑는데 4개 팀밖에 참가를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뭐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아니죠. IEM이 예전에는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거든 IEM이. 네.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였는데 지금 거의 한국에 있는 팀들한테만 딱 보자면 나이스 게임 TV 하는 대회급. 저희 대회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거보다 못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못하는 거죠. IEM은? TPA도 이번엔 나온다고 했다가 기권을 했고요. 선수 건강 문제가 있다고. 국민팀 건강 문제. 아 진짜 걔네는. 걔네 무슨 똥마리 와서 TPA가 동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 애들이 전체적으로 아, 한 명 빼고 다 네 명이 생긴 게 토이즈 아, 빼고 진짜 걔네가 그야말로 먹고 게임하고 싸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싸는 걸 잘 못하나? 무슨 소리야. CJ도 위험해. 느낌 좀 미국 팀도 상위권 팀들이 다 기권해서 하위권 팀들로 대체됐고 IEM이 그래서 올겨울에 계속 진행은 될 거고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인벤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나중에 뭐 나이스게임 TV에서도 방송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좀 지금 되게 쉽지 않은 대회가 아 IEM 보면 그 또 빅토리 IEM 쪽 진행하는 그 하고 친하잖아요. 네.
남의 지금 빈돌한테 얘기하세요, 들밖에. 그 IM 싱가포르랑 용쟁호투를 가지고 둘이 자존심 대결을 했었다가 제가 약간 우회 갔다가 이번 켈른을 보면서 그래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대회를 주최해놓고 상금이랑 확보해놓고 그 오프라인 거기까지 다 만들어놓고 컨디션 다 만들어놨는데 대회 참가하는 팀들이 나와야 될 팀들이 다 기권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있는. 저는 한 팀만 기권해서 벌벌벌벌인데. 근데 그쪽 사정이 또. 네, 결국에는 돈 문제. 돈 문제요? 그, 우리는 온라인인데 걔는 어쨌든 오프라인 가서 해야 되는데. 가는 게 사실 부담스럽죠. 비행기 값이 얼마나. 그, 팀들이. 비용이. 뭐, 비용 이런 건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그니까 한국 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가서 경험을 쌓는다에 돈을 지불한다는 느낌, 혹은 나가서 확실히 상위권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는, 네, 손해가 되는 기본적인 경비 부담이 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원래는 대회 자체가 특히나 이렇게 뭐 초청 이벤트 전도 아니고 대표를 뽑아서 오는 대회면은 경비를 대회 측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초청해서 밥도 먹여 정말 이트 슬립 게임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떻게 보니까는 LOL은 그런 식으로 좀 워낙 큰 대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나머지는 오프라인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국은 자본주의의 논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좋은 팀들은 정해져 있고 시청자들은 그 팀들을 보고 싶고 그러면은 대회를 주최하는 쪽에서는 그 좋은 팀들한테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뭐 그 자본주의의 당연한 기본 원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팀별 참여가 뭐 쉽사리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그런 대회 자체가 없어지면은 사실은 선수들 입장에서도 손해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손해니까 대신에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표적인 메이저 대회가 사실은 뭐 MLG, IEM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는 IPL이 엄청난 기세로 LOL도 성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떡하니 잡아버린 상황에서 MLG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미팀 위주로 초청을 해서 그런 어떤 초청과 체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한국 팀, 한 팀, 두 팀으로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흥행은 어차피 북미에서 하는 거니까 TSM하고 CLGNA 대진표 맞죠? 꿀대진 줘서 최대한 올라가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블레이즈랑 근데 유럽 애들도 많이 초청했잖아요. 그러게요. 전 세계에서 M5, TPA, W, TPA도 왔고, 아즈모 블레이즈 어디 갔는데? 걔네들은 잘한 애들이잖아. 네. 한국이 뭐예요, 또? 소드 정도도 뭐? 한국이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싸요? 비싸잖아요. 어떻게 더 비싸요? 중국이나 여기나 비쌀 거예요.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잠깐 해봤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레포드 팀이 얼마나 잘할지, 멤버는 누굴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떠도는 루머 있더라고. 누가 멤버가 딱 왜냐면 레포드가 지금 연습하는 거를 관전으로 네. 쫓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랑 연습하는지 딱 보면 얘네가 그 팀 멤버들이구나. 그 멤버가 이미 누구라고 다 떠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떠도는 거는 누구예요? 보스 원딜 떠도는 거야? 떠도는 거니까 소금이잖아. 근데 미드는 저기 카오스 출신이더라고 역시. 누구? 미드? 누구? 마이틀리라고. 마이틀리? 아~ 맞나? 근데 그게 저 그냥 떠도는 소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탑은? 탑은 레포드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생각해. 아즈브의 탑을 저희가 아즈브 샤이의 탑을 샤이 대신 레포드. 예. 레포드로 얘기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글은? 떠도는 거니까. 떠도는 거. 전 몰라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거예요. 떠도는 호로 선수. 아 호로. 그럼 난 원딜도 맞출 수 있어. 원딜은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나 봤는데 그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어, 게임하는 거 한번 봤는데 원 내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딜. 여기까지 말해요 그럼.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내 아. 이번 월요일에. 12시 났으니까 내일 모레. 아까 이건 저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커뮤니티에 도는. 에 그 카더라예요. 그 믿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쪽 팀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래? 왜 그래 너? 어떻게 우리 받아줄 수 있는 거라고?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그 여기 앉는다고 했지? 자리가 문제구나. 이 자리가 막았겠네. 내가 여기 앉는다고 했잖아. 여기가 탑의 자리구나. 부담스럽다고. 이 자리 부담스러워.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부를 정리를 하고 잠시 후에 3부로.
그렇게 3부는 이제 시즌3 얘기도 좀 하고 시즌3 이야기 아까 나왔었던 대파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한태원의 최적 템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대파가 잠시 후 3부에서 근데 이거 얘기를 다 해보고 채팅창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저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운영법이 달라진 거거든요. 기존의 대파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다르게 운영하면 엄청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 그게 결론이에요, 형. 그렇다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롤러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